안녕하세요. 미길 최유성입니다. 미길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유아 기초 중 성류 그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류를 캔버스에 연필로 스케치하고 밝은 부분을 먼저 칠합니다. 다음으로 흰색과 노랑, 빨강을 섞어 연한 살색을 만들어 성류의 밝은 부분을 채색합니다. 성류의 씨 부분을 그려 나가는데, 성류 씨는 역광을 이용을 해서 그리는 것으로, 역광 그림은 빛을 받는 부분을 어둡게, 빛을 받지 않은 밑에 부분을 밝게 표현하는 것으로, 대부분 어두운 물체들이 역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류 씨 위에 부분을 어둡게, 밑에 부분을 밝게 함으로, 성류 씨 밑에부터 흰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칠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성류 씨 위에 부분을 빨간색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근데 성류 씨 하나하나 칠할 때 위에 부분 모서리 부분이 각이지게 표현하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성류 씨의 밝은 쪽을 다 칠했으면 조금 있다가 성류 씨 어두운 부분은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어서 조금 자주색을 나타나게 하여 어둡게 칠하면 됩니다. 다음 편에는 성류 2부가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